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의 썰전이 분당 최고 시청률 6.6%까지 올랐습니다. 24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 JTBC의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 159회가 4.8% 시청률을 기록한 건데요. 지난 2월 18일 방송된 썰전 154회가 기록한 자체 최고 시청률인 4.9%보다 0.1% 낮은 수치입니다. 이날 방송된 비지상파 프로그램 중에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한 셈입니다. 이날 썰전 159회에서 최고의 1분을 기록한 장면은 전원책과 유시민이 2판, 4판, 총선판이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당별 공약을 비교하던 중 유시민은 이렇게 어려워서는 홍보에 실패한다. 나한테 컨설팅 좀 받으러 오라. 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전원책은 하긴 개혁당을 만들어 보셨잖아요. 라면서 유시민을 거들었습니다. 이어서 전원책은 국회의원이 없으면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준다라면서 가자당이라는 획기적인 그런 정당 이름을 제안해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원책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에 좀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전원책은 무지한 정치인들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한다. 거대 담론은 주목도는 높지만 사실 책임질 부분은 적다라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내수 활성화, 미래산업 육성, 공정사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세부적인 계획들을 붙였겠지만 그게 실행 가능한 정책인지는 시간만 많으면 따져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공약 역시 전 변호사는 성평등 사회라니 얼마나 거대 담론이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라면서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그는 노동, 일자리 만들겠다라면서 기껏 한다는 것이 노동회의소 만들겠다는 거다. 게다가 웃는 국민 만드는 복지, 얼마나 기막히고 또 코미디 같은 거대 담론이냐라면서 독설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4번 정의당에 대해서도 전원책 변호사는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2040년에 완전 폐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이거나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라고 말했고 또 이를 듣던 유시민 작가는 제가 설명 드릴 수 있다라면서 응수를 했지만 전원책 변호사는 있는 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면서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